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이 대기업 단체 급식 시장도 정상화가 되겠죠? 네. 제가 첫 번째 종목을 뭐 했었죠? 지금 계속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1탄이 뭐였죠? 2탄은 그 슬리퍼에서 이제 운동화를 신는다. 그리고 네. 1탄이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슬리퍼를 신다가 근데 크록스는 어제 또 올랐더라고요. 네. 아, 1탄은 경방이었습니다. 아, 경방이요. 네. 그 경방,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방. 그래서 그걸 생각한 게 안 나가다가 나가는데 이제 쇼핑몰을 간다. 그리고 쇼핑몰을 가는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좀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애슬레저 룩을 입으면 이제 당연히 운동화를 맞춰 신는다. 거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을 가는데 주말에 쇼핑몰 가는 사람 있고 조금 더 멀리 가고 싶다. 그동안 너무 못 가서. 근데 이제 해외여행은 지금 좀 뚫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막 친구들을 막 동원해서 가는 그 분위기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서울 기준으로 우리 뭐 부산도 가보고 이제 좀 해운대도 바다도 보러 가자. 너무 답답하다 진짜. 그리고 뭐 저기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 부여나 뭐 이런 데 역사 사적지도 가자. 그래서 승용차를 끌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가다가 이제 또 중간에 재미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재미들이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그 휴게소만의 어떤 음식을 맛보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휴게소에 있는 이 업체들이 보통 휴게소가 위탁 운영을 맡기는데 그래서 급식 업체들한테 맡기거든요. 그래서 요 급식 시장에 오늘 좀 주목을 해서 생각의 고리가 이제 여기까지 다다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기업 그 단체 급식 시장이 열리는 이 부분에서 그 좀 수혜를 보는 업체를 지금 집었는데 그 업체가 그 아까 생각의 고리가 연결되었던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가면은 위탁 운영 업체로 만날 수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단체 급식 일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방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상위 5개 계열사로부터 상위 5개사가 계열사로부터 올린 합산 매출만 1조 6,734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삼성 다니시는 분, 신세계 다니시는 분, CJ 다니시는 분, 현대백화점 다니시는 분,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다니시는 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들이 그 점심 때 아니면은 그 아침 식사 그 사내에서 나오시는 거 대부분 이제 자기네 계열사의 급식업체들 거를 먹으셨을 거예요. 식판이나 뭐 이런 다 인쇄가 되어 있겠죠? 아니면 네. 급식시설 가면은 크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삼성 웰스토리가 8,165억 원을 삼성 계열사로부터 올렸고요. 신세계푸드가 2등, 4,291억 원. 신세계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 있잖아요. 거기다 다 신세계푸드가 급식을 제공하면서 4,29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3위는 CJ 프레시웨이, 3,625억 원. CJ도 CJ 계열사 많이 있잖아요. 다 CJ 프레시웨이가 다 들어갔죠. 현대그린푸드 624억 원, 그리고 아워홈은 딱 확 떨어집니다. 29억 원. 근데 이 상위 5개사가 합치니까 1조가 넘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약간 그 아시죠? 어색한 사진. 마치 이건 좀 그런가? 학생 그 학창 시절에 되게 친하게 찍은 사진 잘 보면 그 비밀의 숲에 나오잖아요. 친하게 찍은 사진인데 누가 딱 검사의 눈에는 소년부 검사의 눈에 딱 보였잖아요. 그게. 이 괴롭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네. 약간 그런 좀 그런가? 4월 달에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이 하고 삼성, 현대차, LG, CJ, 현대중공업, 신세계, LS, 현대백화점 8개 대기업 이 담당자가 만나 가지고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하면서 이제 딱 기념 사진을 딱 찍고 언론사에 딱 배포가 됐잖아요. 약간 그 요 느낌이 좀 그러했죠. 네. 그러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일감 개방 선포식 4월 달에 한 이후에
이제 차차 그 성과도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감 개방 선포시까지 가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단체 급식 점유율이 좀 낮은 업체가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뺏길 게 없으니까요. 네. 많은 거는 뺏길 게 많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삼성 단체 급식 점유율 삼성 웰스토리 1위 점유율 28.5 거의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계열사가 한두 군데예요. 에버랜드 임직원 수만 몇 명인데요, 거기. 그리고 아오홈이 17.9. 현대 아오홈이 그 저기 단체 급식 점유율 그 2위치고는 아까 그 대기업 단체 급식에서 자기네 걸로 먹는 거는 29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오홈은 그래서 점유율에 비해서 그 캡티브 마켓이 작아서 얘는 좀 피해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그린푸드는 14.7, CJ프레시웨이 10.9, 신세계푸드 7%. 여기도 상위 5개사가 이걸 다 합치면 80%예요. 80%.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6위가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5.1로 6위예요. 6위. 그리고 밑에는 이제 미미한데 하나 호텔앤드리조트가 4.9, 아라마크가 2.7, 동원 홈푸드 2.8, 후니드 2%, 웰리브 1.4, 본푸드 1.1. 점점 뒤로 갈수록 약간 못 들어본 것들 나오죠? 네. 자, 바로 아까 4월 달에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이 8개 대기업을, 담당자를 데리고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하면서 그 뒤로 노렸던 거는 결국 이 단체급식 점유율이 낮고 인지도가 낮은 그 뒷부분에 있는 아라마크니 무슨 저 동원 홈푸드니 동원그룹은 인지도는 있는데 이 급식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참치를 잘하지. 후니드, 웰리브, 본푸드 서비스 이런 작은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몰려있는 거, 상위 5개사에 몰려있는 걸 이쪽으로 낙수효과를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예. 지금 일단 뭐 첫 단추는 이런 식으로 가진 못했어요. 일단. 어쨌든 근데 뭐 단체 급식 점유율 낮은 업체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애들은 먹을 게 지금 생기니까 유리하고 그 중간에 풀무원 푸드컬처처럼 5개사에 못 끼는 애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풀무원은 인지도가 있는데 점유율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인지도가 있는데 뺏을 게 없어요. 뺏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단체급식 점유율이 높고 캡티브 마켓 비중이 아주 과도한 업체들이 때려맞기 딱 좋은 거죠 지금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은 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도 받았잖아요. 네. 자,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배포되었고요. 25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되어서 나왔죠. 여기서 웰스토리의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고발. 미래전략실 맨날 나오죠. 미전실장. 예. 여기 다 불려 다니시는데. 과징금이 2천억 원이 넘네요. 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악연이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부터 공정위 그 김상조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삼성이랑 정말 악연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그 구속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손을 결국 댔습니다. 미래 전략실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삼성 웰스토리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 구조를 설정했다. 그래서 과징금을 2,349억 원을 물고 삼성전자와 전 미래 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주요 요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웰스토리한테 수의계약 방식으로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개로 입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찰하면 그거잖아요. 비밀로 이제 써낸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까보죠. 근데 이 수의 계약은 그냥 그거잖아요. 웰스토리랑 임의로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아파트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아는 그 보스센터한테 우리 그냥 수리해 주세요. 잘 아니까 수의 계약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공개 입찰 방식은 공개적으로 우리 조건을 내세운 다음에 거기서 모아서 조건을 보고 계약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수의 계약으로 웰스토리 우리 합시다 그냥 다 몰아줘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인건비는 15% 추가 지급을 해버렸고 뭐 고익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마진율이 여기 보니까 25%를 검증하기로 했는데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해서 검증을 안 했다. 결국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때린 이유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 그게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그 비율을 든 게 과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발을 해놓고 그렇죠? 자 고발을 해놓고 딱 모여가지고 선포식을 한 다음에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당연히 풀으란 얘기죠. 이거는 거의 네. 압박이죠. 압박. 네. 아니 안 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래서 삼성전자 결국 풀었습니다. 6월 달에 사내 식당 두 곳을 최초로 풀었어요. 삼성 웰스토리가 사내 식당 두 곳을 풀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갔냐? 신세계푸드랑 풀먼 푸드앤컬처가 가져갔습니다. 자, 신세계푸드는 단체급식 점유율 7%. 근데 아까 상위 저기 5개 계열사에서 올린 합산 매출 3위예요. 신세계푸드도. 근데 신세계가 이걸 먹었으니 신세계도 굉장히 그 이득을 얻었고 제일 이득을 얻은 건 풀먼 푸드앤컬처죠. 단체급식 점유율이 5.1%로 6위고 그리고 얘는 풀무원은 계열사에서 얻는 캡티브 마켓이 없어요. 가장 적었는데 삼성 걸 하나 가져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내세운 거랑은 좀 다르게 가긴 했죠. 아까 전에 원래 목적은 그거죠. 동원 홈푸드, 후니드, 웰리브, 본푸드 서비스 이렇게 미미한 2%, 1% 차지하는 애들의 점유율을 높여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삼성전자 그 임직원들이 먹던 그게 있기 때문에 막상 선택을 못한 거예요. 막상. 그리고 사내 식당 두 곳 연 곳은 여기는 저기 인원이 많은 곳을 먼저 열었어요. 인원이 많은 삼성전자 그 전자 사업장 걸 열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대기가 역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입찰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삼성전자 수원 그리고 광주 구미 사업장 내 사내 식당 6곳을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자, 공개 입찰로 바뀌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지적당한 거 한 거잖아요. 삼성 웰스토리의 수의 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보도조회를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 입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입찰을 했는데 아까 사내 식당 두 곳은 수원하고 기흥 사업장에 큰 걸 열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신세계푸드랑 풀무원 앤 푸드컬처가 가져가서 또 여론이 아니 이거 봐라 결국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소기업에 몰아주려고 한 건데 결국 봐라 대기업이 가져갔지 안 되잖아 이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중소규모 식당을 대상으로 했어요. 삼성전자가. 그게 1,2천식 이하 하루에 2천 명분의 그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은 중소기업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곳은 모두 중소기업이 참가 가능한 조건으로 공개 입찰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는 총 8개 사업장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내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아까 8개 업체가 참여했죠. 현대차, LG, CJ, 현대중공업, 신세계, LS, 현대백화점. 이 대기업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8개를 내줬기 때문에 얘네도 뭐 다른 업체들로 차례로 내주겠네요. 해줘야 돼요. 지금 해줘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뺏길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지금 뺏길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그 8개 대기업에 참여 안 하는 누구 있죠? 풀무원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풀무원하고 네. 아워홈이 참여를 안 했어요. 네. 그 부분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단체 급식 말고도 사업에 좀 다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웰스토리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전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웰스토리는 뺏길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28.5로 1위잖아요. 네. 얘는 뭐 20% 초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명한 현실에 지금 처했죠. 그렇다고 웰스토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골프장이 미친 듯이 잘 되잖아요.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그 골프장이 지금 미친 듯이 잘 돼서 무슨 피가 막 엄청 가격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싸다, KDP가 막 이러고 있는데 웰스토리가 그래서 지난해 16개, 그리고 올해 지금 아직 다 안 끝났는데 8개 골프장 식당 위탁 운영권을 추가 획득했어요. 여기를. 여긴 캡티브 마켓이 아니니까 네. 피해서 간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해서 가서 지금 43개 골프장의 식당을 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홈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8개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 운영 중이고 CJ 프레시웨이도 청라 베어즈 페스트 CC 컨트리콜 포함해서 30개였는데 이번 연도에 지금 34개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뺏길 것 같은 지금 급식 업체들이 다 골프장으로 갔어요.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 거기 무슨 클럽하우스 식당 이거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왔는데 풀무원도, 풀무원은 그 고속도로에 그 컨트리클럽 근처 고속도로에 컨트리클럽을 가기 전에 휴게소에 들린 사람들한테 이벤트를 치고 있어요. 네. 지금 풀무원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로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올까 봐 지금 사업 다변화를 좀 하고 있는데, 풀무원은 아까 말씀하실 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로 좀 혜택을 좀 볼 것 같은데요. 혜택을 보겠죠. 지금 저도 고속도로에 휴게소 영종도 휴게소 거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영종도 하늘공원 휴게소인가? 네. 거기 가잖아요. 항상 곰 있고 풍차 있고. 근데 가기가 이제 안 가요. 그냥 안 들러버려요. 거기. 그렇잖아요. 갔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못 먹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휴게소. 못 먹고 테이크아웃 하는데 그게 테이크아웃 맛이 아니죠. 그거 거기서 먹어야 되거든요. 풍차 보면서 서해바다 보면서 그 회오리 감자를 먹어야 되는데 소떡소떡에 머스터드랑 케첩 소스 뿌렸는데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시트에 그 떨어져 봐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거. 휴지를 닦았는데 시트에 물이 들어버려, 머스터드 물이. 너무 열이 받는데 그게 이제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휴게소 더 많이 들리겠죠. 휴게소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다니까,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근데 제일 히트, 저기, 그거 보는 게 누구냐? 풀무원이죠. 풀무원이 아까 삼성전자 사업장 하나 따낸 것도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시식해보고 고르시라고. 거기 왜 풀무원을 선택했겠어요? 풀무원이 아무것도 없으면 선택을 했을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풀무원은 아주 다져진 그게 있기 때문에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풀무원에 대한 인지도도 있었겠죠. 지금 풀무원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만 해도 22개입니다. 유명한 것만 보면은 서해안 고속도로에 한평천지 휴게소 있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남해 고속도로에 하만 휴게소 있고요.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 의정부랑 별내 휴게소 이거 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22개가 있어요. 그것도 있네. 대구 쪽에 현풍 휴게소 그것도 있거든요. 네. 여기 22개소 휴게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여기서 풀무원이 이걸 다진 거예요. 이 다진 실력으로 이 지금 이제 단체 대기업이나 요 관공서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풀무원은 아까 전에 풀무원 푸드앤컬처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이 5.1%로 6등이에요. 삼성 웨스토리가 28.5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풀무원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부활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금 구조고, 거기다가 단체급식 점유율은 5%로 6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삼성이랑 현대, CJ, 여기 LG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풀무원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풀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양쪽에서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촉발시킨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의 그 캡티브 마켓을 깨는 부분, 거기서 대기업 거를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제 그 다 금지하고 다 지금 테이프로 발라놨었잖아요. 네. 못 앉게. 그 차 대고 잠깐 사고 가야 돼요, 테이크아웃으로. 그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국내 여행이 먼저 터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사람이 물밀듯이 몰려들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옛날에 그 테이프 또 싸가지고 딱딱딱딱 하면서 그 먹겠죠. 그래서 이제 그 풀무원이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22개 운영하는 것에 완전히 그 확 살아날 수가 있겠죠, 지금. 예. 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식품업계에서는 이 풀무원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실적 좀 알아볼까요? 네. 풀무원 뭐 다른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 미국의 어떤 두부나 이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위드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매출액은 지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사실 2018년부터 21년까지 매출액이 뭐 거의 늘지도 줄지도 않고 꾸준히 그냥 찍고 영업이익도 큰 변화도 없었어요. 계속 그냥 400억대를 찍고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2021년 9월달 3분기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네요, 지금. 이번 연도 1분기 영업이익이 74억, 2분기 92억, 이번 연도 3분기 예상이익이 영업이익이 173억이 찍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고속도로가 위드 코로나로 휴게소가 터지게 되면은, 그쵸? 아까 제가 말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주전부리들, 마구 3억을 태고 휴게소가 매출이 올라가면 풀무원의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단체급식 시장을 먹는 거, 그 부분.
거기다가 이 두부랑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계속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던 두부 사업이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해외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지금 해외 얘기는 안 했지만 해외 수출길이 더 잘 열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따지면 풀무원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주가 흐름하고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이 5월 달에 한번 네.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그냥 확 주저앉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개월 선까지 왔어요. 네. 20개월 선. 그래서 20개월 선 가격에서 그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연봉을 보면은 풀무원은 이 장기 추세에 상승하는 그 부분에 올라가 있거든요. 2012년에 강력하게 상승한 다음에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무원의 월봉을 봤을 때 20개월 선이 붕괴가 되지 않으면 이 정도 가격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면 2만 원 선인가요? 아니요. 지금 16,800원이 네. 가격인데 20개월 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16,000원 네네. 근처에서 사셔서 네, 2만 원 이상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 근처에서 2만 원 이상을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